완전 사기저하네요, 사기저하. 에이, 이 정도 가지고 사기저하까지 될거뭐 있어요? 네, 맞습니다.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다시 한번 작전을 짜보면 되는 것이지요. 그쵸? 바로 겁니다. 힘이 나야 말해줘. 기운 빠지긴 해요. 기대가 커서 더 그런 건지. 그럼 어떡하죠?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게 서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. 아, 아니에요, 됐어요. 뭔데요? 한번 쏘시죠, 시원하게. 그럴까요? 정말요? 그럼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, 예? 뭐 도희 씨하고 미영 씨는 시간 되는 거예요? 예, 뭐 지금 저녁 먹는 정도면요. 저는 맥주도 마셔도 돼요. 어? 아니 무슨 소리예요? 어? 아, 저희 오늘 퇴근하고 서장님이 한턱 쏘시기로 했어요. 아니, 안 돼요, 오늘은. 왜요? 저 오늘 그 이사님하고 저 저녁에 회식이 있어서 저안 돼요. 아니 뭐 그냥 저희끼리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쪽에 참석하시죠.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? 저 우리 팀 회식인데 그 팀장인 제가 빠지면 어떡합니까? 아,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안 돼요. 내일 해요, 내일. 알았어요? 네, 아버지. 예. 예. 오뎅이 비싼 대로 잡아. 어? 아주 그냥 의리번쩍한 대로. 응? 아, 네. 의리번쩍한 대로. 이 대리인 다음 특별기획전 기획안 준비하고 있죠? 네.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 틀을 마련해서 1차 보고 드리겠습니다. 저기 수진 씨는 명수 씨하고 같이 봄 신제품 시장 조사에서 이번 주말까지 보고하세요. 네. 왜요? 시간이 너무 짧아요? 꼭 같이 해야 돼요? 같이는 안 다녀도 조사 범위나 뭐 같이 의논해서 해야죠. 각자 회사하고 백화점 나눠서 하도록 하죠. 그럼 마주칠 일도 없을 테니까요. 좋아요. 아유, 최 사장님 얼굴이 뭐 더 좋아 보이십니다. 괜시리 그러지 말게. 아유, 아닙니다. 아니, 저 사모님께서 간호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? 아니에요. 아, 그래, 저 일 진행은 어떻게 될까? 네, 최 사장님 하시는 일은 저희들이 분담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. 아이고,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이나 빨리빨리 추스리십시오. 아니, 그 조 회사 왜 아직 안 오시지? 응? 글쎄, 뭐 따로 올라가고. 아이고, 늦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태호 오빠, 언니. 여기서 간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, 사모님. 아니에요. 오빠, 언니가 간호를 잘 해주셔서 그런지 얼굴이 좋아요. 아니, 내 꽃은... 아, 예. 마땅히 사가지고 올 것도 없고 해서 오빠 기분 좀 전환하시라고 사왔어요. 언니, 저, 여기요. 성란 씨가 특별히 오랜 시간 고르신 겁니다. 저기 사모님도 보시면서 기분 전환하십시오. 예. 형부가? 그럼 형부가 그 동훈이 장난을 허락한 거야? 허락은 무슨 허락? 그냥 두고 보자는 거지. 아, 그럼 일단 허락을 한 거네. 뺨까지 때렸다면서. 그럼 이제 어떡할 거야? 어떡하게 뭘 어떡해? 아니, 그 청년이 사회되면은 뺨 맞은 거 평생 기억할 텐데 볼 때마다 어떡해? 사위 될 일 없다니까. 그거야 모르는 거지. 너 악담하는 거야? 너 유라가 형편없는 놈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? 별 볼 일 없진 않지만. 그리고 언니도 욕심 좀 줄여. 그리고 성질도 좀 죽이시고요. 만약에 영준이가 지휘 장모한테 뺨 맞았다고 쳐봐. 언니 마음에 어떻겠어? 우리 영준이가 왜? 어때서? 그 청년 엄마 입장도 똑같지. 아니, 자기 아들이 뺨 맞았다고 쳐봐. 그 엄마 성격이 어떤지 몰라도 언니 같았으면 칼 두고 왔겠다.
센 싸우는 병실의 꽃이야. 꽃가루 날라 맞으려고. 아, 그 꽃 어디 저 물병에라도 꼽지 그래. 아이고, 뭐 하는 짓이야? 아직도야? 아니, 그 조상모하고 같이 온 거 보고도 그래? 오빠, 오빠. 무슨 말하지? 얼마 오빠야, 오빠는. 하여튼 성질머리 하고는. 엄마. 왜 왔어? 근데 저거 뭐야? 아유, 아버지. 좀 괜찮으세요? 저 왔어요. 나 나갔다 올랐다. 아니, 저, 어? 제가 저녁 사왔으니까 같이 가세요, 어머니. 그래, 엄마. 같이 가자. 아이고, 저 꽃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해줘요. 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밥이랑 먹고 와. 아, 저, 어머니. 어, 그래, 모시고 갔다 와. 어. 아니, 아버지. 아니, 왜 꽃이 왜 쓰레기통에 있어요? 아, 저 병문안 와가지고 그래서 사온 거야. 아니, 누가요? 아니, 그 혹시 그 예전에 만났던 그 영화 본 그 여자. 아, 사무실 사람들하고 같이 왔어. 아, 너 왜 이렇게 실실대고 웃어? 잘 모르시겠어요? 아니, 어머니 지금 질투하시는 거잖아요. 엄마, 언니가 생각해서 사왔는데 그냥 초밥 드시지 않고. 국물 있는 밥 먹고 싶어서 그래. 엄마, 아빠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?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. 응? 엄마, 너까지 보태지 마. 너 아니래도 보칠 사람 잔뜩 있어. 아니, 내 말은 아빠 저대로 혼자 두면은. 어머니 들어가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.